봄에서만큼은 꼭 이기겠다는 각오로 저는 왔습니다. 준비 철저해서 황을 이기게끔 하겠습니다. 김동훈 감독님하고 김창수 선수 그리고 윤종원 선수가 함께 참여했습니다. 이번에 어린이날 동해안 더비가 열리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오는 한 경기에서 다시 어린이날 경기를 하는 만큼 포항 팬들한테 당하는 수모도 받고 홈에서만큼은 꼭 이기겠다는 각오로 저는 왔습니다. 준비 철저해서 포항을 이기게끔 하겠습니다. 우리 울산 홈에서 이제 포항이랑 동해안 더비를 하는데 축구 선수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러 올 텐데 좋은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선수들이 일단 더비라는 특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포항하고 첫 번째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무엇보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갖고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주니어 선수가 빠진 이후에 이제 특징이 좀 저하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우리 나머지 선수가 또 열심히 노력해주고 있고 수비가 안 된 만큼 또 공격 쪽에서 숫자를 좀 많이 둬서 득점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이 팀에 와서 분위기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상승세 더 아챔을 준비하는 상승세 중요한 길목이 될 것 같아서 꼭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팬이 없으면 또 축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. 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팬을 위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지금 누구인지 한번 여기서 예약을 해보죠. 세트피스에서 임종훈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 좋겠습니다. 코너킥에서 헤딩으로 생각해둔 건 없는데 급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독님 때문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